들어줄게 매일 아침 달라진 철판 세상 모든 글에 부금을 붙여드립니다. 부금하군 주말반 우리는 막내 철벤져스 97라인의 정세훈 유승우예요. 자, 세훈으로 일단 어서와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니, 일단 우리 세훈군은 뭐 급해요? 약속 있어요? 우리는 막내 접연돼서 97라인 정세훈. 왜 이렇게 급하게 자기소개를 하시죠? 오랜만에 하면 좀 이렇게 더 텐션을 제일 높여가지고 한번 인사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승우군이 텐션이 약간 낮아 보이기 때문에 부담되지 않을까 싶은데. 저도 좀... 그 짧은 시간에 좀 느끼긴 했어요. 네. 그렇죠? 오, 굉장히 빨리 말하더라고요. 여기 껍데 있지. 네. 제가 전 리더로서 또 생각을 깊게 하지 못했네요. 네. 그 얘기도 잘했습니다. 그 세우철 관련해서 그렇죠? 긴급의 이슈가 발생을 했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세우철 해체설 언급했잖아요. 아, 예. 그래서 철가루들 반응 문자가 일단 세우부로 가면 읽어볼까요? 네, 윤선영님이 해체 반대 하는 일 일도 없어도 리더 또 뽑아주세요. 박지숙님은 급 해체 너무 슬프다 유유유. 네, 정영준님은 새우철 프로젝트 계속해주세요. 철업디도 가수니까 개가수니까 리더로 뽑히면 그 사람 노래 홍보나 한 소절 부르는 베네핏 줍시다. 그래요. 사실 하는 건 일도 없어. 하지만 새우철 해체를 반대한다는 의견이 많은데 이거 어떻게 할까요? 예. 그래서 일주일 한정 리더제 가위바위보로 리더 뽑기 요거를 한번 해볼까요? 동시에 뭘 할까요? 일단 하자 스톱 고 스톱 하나 둘 셋 고 고 좋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고로 결정이 됐으니까 가위바위보로 새우철 리더를 다시 한번 뽑을까요? 네. 자, 좋아요. 너튜브로 나중에 봐주세요. 가위바위보. 와! 자, 여러분 둘 다 빨을 냈고 제가 가위를 내면서 일단 제가 다시 리더가 됐습니다. 야, 새우철은 그냥 내가 아니 내가 리더 할게. 리더하고 아니 이제 하는 거 1도 없지만 에이, 리더셨을 때 해치설이 나왔잖아요. 리더로서의 그걸 다시 한번 고려해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그러면 제가 리더 안 할게요. 가위바위보 제가 이겼으니까 제가 지명제였대요. 지명제. 에이 그럼 이 사람이 또 깔끔하게 하시죠. 그러면은 지정을 해서 제가 이제 네. 오늘 딱 지정할게요. 그러면 그분이 계속 그냥 리더로 당분간 가는 거 어때요? 알겠습니다. 당분간 아니면 한 주간. 그러니까 나도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나는 그룹을 해본 적 물어보지 말아요. 그룹을 해본 적도 일단 단 한 번도 없고 연예인 활동하면서 개그맨이 그룹이 없잖아요. 혼자 활동했고 혼자 따르릉했고 근데 갑자기 세우철 프로젝트가 생겼는데 진짜 그 각 우리나라 그룹들의 리더들 되게 고생 많으시겠어요. 네. 3주째거든요. 슬슬 부담되기 시작했어요. 그죠. 뭐라도 해야 되나. 그러니까요. 그러면 제가 어쨌든 이제 리더가 됐으니까 네. 제가 그럼 지명할게요. 네. 세우철 리더는 김영철. 제가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예, 잘 부탁드립니다. 이야, 잘 부탁드려요. 네. 오늘, 예, 네, 오늘 하루. 근데 이게 참 코너로 넘어가기 애매한 게 네. 리더를 정했어요. 뭐 해야 될 것 같죠? 뭐 해야 될 것 같은데 할 게 없고. 네, 네. 자, 이제 본 코너 들어가겠습니다. 네, 다음에. 자연스럽네요. 네. 아,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원고에는 사실 리더가 본인 노래 한 소절 부르게 돼 있는데. 네. 아, 그러면. 한 소절에서 끝날까요? 예예. 야 걱정되는데. 그러면 정말 진짜 이걸 원할까요, 우리 청취자분들이? 제 노래 한 소절 원하는 거. 많이 아니면 커버 뭐 좋아하는 노래 한 소절이라도. 평소 애창곡. 네. 애창곡. 아니, 본인 노래 하셔도 되고 다 좋아하실걸요. 제가 좋아하는 노래가 되게 설레어하는 저 눈빛. 설레하는 저 눈빛. 카더가든의 아무렇지 않은 사람. 오 한 소절. 아무렇지 않은 사람이 될게요. 아무런 의미조차 없었던. 하춘하의 아무렇지 않은 사람 아니에요? 아무렇지 않은. 네. 아 근데 정말 잘하신다. 야 아침부터 어떻게 이렇게 항상 발성에 놀랍니다. 그렇죠. 저를 보면서 노래를 하나 만들어주고 싶다는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예 아쉽게도 목소리가 너무 좋네요. 네. 예. 진짜. 알겠습니다. 다음 주도 저희 세우철 프로젝트 기대해 주시면서 다음 주 리더가 누가 될지 이제 코너가 자리 잡혀가네요. 리더가 노래 한 소절 부르게.
자 이제 일명 성공 안성 맞춤 부금하고 주말반 1교시 끝나고 쉬는 시간에 노래 게임 할 거니까 기대해 주시고 첫 번째 부금 의뢰에서 익명을 원한 이땡민 씨가 보내주셨습니다. 사연은 20곡 읽어볼까요? 네 저는 학원 강사인데요. 우리 학원 중3 여학생이 별그램에 올린 글인데 너무 귀여워서 보냅니다. 세월호도 인기 많았죠? 고백 쪽지도 많이 받았죠? 학창시절 학원의 추억설도 듣고 싶네요. 부금은 짝사랑의 추억이 떠올라 괜히 씩 웃게 되는 노래 우리 학원 중3 여학생에게 선물하고 싶네요 하셨습니다. 자 세월호 초중고 때 솔직히 인기 많았죠? 저는 뭐 고등학교 때 남녀공학으로 이제 그 편입을 오긴 했지만 남중 남고 출신입니다. 아~ 예, 예. 그러면 남학생한테 쪽지 받은 적은 없고요. 뭐 쪽지의 내용은 뭐 있잖아요. 남학생들 쪽지 그런 거 있잖아요. 어씨 뭐지? 옥상으로 따라와. 네, 이렇게 싸움을 잘해. 말죽거리지 않았다. 오. 아니 근데 여학교 너 옆에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럼 또 소문이 나는데. 솔직히 아니 쪽지를 뭐 여학생이든 받아본 적 있다 없다. 저는 쪽지. 많죠. 오 소문은. 오. DM 쪽지 말하는 거예요? 인별그램? 아니요. 아, 진짜 받아봤어요. 그때 인별그램 없었고 저 고등학교 때 데뷔를 했기 때문에 저는 중학교 때 인기가 많았어요. 중학교 때 정말 손편지 같은 것도 받아봤어요? 그렇죠. 오 그럼 내용이 뭐예요 주로? 왜냐하면 이건 좀 얘기를 정확하게 주셔야 되는 게 네. 저는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 받아본 게 없었어요. 저는 전해준 적은 있어요. 3학년 2반한테 갖다 주러 어떤 여자애가 널 좋아한다더라. 내가 편지를 받아본 적이 없다고. 그러니까 어떤 내용인지 얘기 좀 해달라고요. 그냥 이제 음료수 같은 거랑 맛있게 드세요 이런 거를 많이 받았던 것 생각보다 뭐 좋아해요. 뭐 몇 년째 지켜보고 있었어요. 짝사랑이요 이런 게 아니에요? 그렇게까지는 보통 안 하셨. 던 것 같은데요. 생각을 더듬어 보면 그렇군요. 막 직접적으로 아니? 그러진 않으셨고 쪽지 별 내용들이 다 없었군요. 그러게요. 그냥 상했나 혹시? 상한 걸 준 건가? 네. 자 그럼 이땡민 씨가 보내준 중3 여학생이 별그램에 올렸다는 걸 세영 군이 읽어볼게요. 음악 주세요. 궁금해서 잠이 안 와 그때 왜 그랬어 차에도 묻고 싶어. 별그램에 올린 시각 오후 4시 37분 4시 20분쯤 파리 바게 땡 맞은편 버스 정류장에서 검은색 후드 입으시고 마스크 벗고 친구랑 버스 기다리시던 분 댓글 등장해주세요. 여친 없으시면 저희 영어학원 다녀주세요. 당신의 학창시절을 함께하고 싶습니다. 와 여친 없으시면 저희 영어학원 다니세요. 와, 일단 누가 봐도 그 이 여학생이 그 어떤 남학생 후드 티븐 학생을 짝사랑인 거잖아요. 맞아요. 그죠 그죠. 되게 좀 아름다운 고백 아니에요? 또 요즘엔 별그램으로 DM으로 진짜 다이렉트 메시지로 많이 만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학원 다녀봤어요? 이렇게 영어학원 아니면 뭐 보습학원 같은 거? 다녀봤죠. 저도 네. 다 알려주는 예. 오 그런 학원 있고.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 그 종합반 네 종합 맞아요 종합학원 뭐라고 해야 되죠 뭐라고 해야 되죠 종합반 단과반 종합반 단과학원 미안 우리 때는 단과반 종합반이었고 네네 뭐라고 하지 다 가르쳐 저도 단과학원 이렇게 불렀던 것 같은데 오 그러니까 영어 수학 과학 다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다녔었습니다 그래서 남녀 공학이죠 그런 데는 맞아요 또 학교랑 학원에서 주는 게 다르기 때문에 학원에서는 또 이제 밤 저녁을 함께 하게 되거든요 친구들이랑 저녁밥도 같이 먹고 그리고 아무래도 학원은 이제 학교일 때보다는 인원수도 적고 그렇지. 반이 소수정예 맞아요 그래서 좀 더 끈끈한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근데 이제 요청한 부금은 이거예요 짝사랑의 추억이 떠올라 괜히 씩 웃게 되는 노래 세호브라가 어떤 곡을 가져왔을지 음악 주세요
누가 가져왔죠? 네, 제가 가지고 온 노래고요. 네. 노래가 시켜줘 금잔디 명예소방과 아, 이거 아니에요? 맞아요. 무슨 아니 이 노래가 꽃보다 남자라는 네. 그 드라마의 OST였던 네. 곡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꽃보다 남자와의 추억이 아주 많아요. 제가 또 많죠. 초등학생 때 그 졸업할 때 이제 머리 스타일이 그 구준표 머리 소라빵 머리 예, 그 머리였기도 했었고 이제 제가 막 꽃보다 남자를 정말 열심히 챙겨보고 막 기다리다가 못 보고 잠들면은 막 울고 그랬거든요. 그 정도로 아~ 너무 아쉬웠어. 내가 막 못 어린 보고 진짜 초등학교 때였나요? 네 잠들어서 그래서 되게 좋아하면서 이 드라마를 봤었기 때문에 뭔가 그 또 이 알고 있나요 가사 내용이 되게 애틋하고 짝사랑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아~ 또 그때가 또 생각나면서 초등학생 때가 네, 그래서 또 선곡을 해봤습니다. 그래도 꽃보다 남자였으면 그 유명한 OST Almost Paradise 이걸 갖고 올 줄 알았는데 네 근데 또 이게 짝사랑 같은 느낌이 또 많이 있는 곡이라서 누구의 누구 노래라고요? Someday의 알고 있나요라는 이게 듀엣곡인가요? 아 아까 남녀가 같이 피처링을 했나? 제가 기억하고 있는 버전은 이 버전이 아니긴 한데 아마 그 남자 버전도 있고 뭐 여자 버전도 있고 또 뭐 듀엣 버전도 있고 뭐 이런 것 같아요. 딱 느낌이 오네요. Someday 알고 있나요? 내가 널 네. 사랑했는지 알고 있나요? 네, 네. 뭐 이런 느낌이 아닐까 싶은데 그죠? 그렇죠. 네. 자 어린 시절 꽃보다 남자 드라마 추억까지 얘기해 주셨습니다. 세훈 군이. 자 또 세훈 군은 어떤 짝사랑을 떠올리면서 노래를 갖고 왔을까요? 중1때까지 늘 첫째 줄에 겨우 160이 됐을 무렵 쓸만한 녀석들은 모두 다 이미 첫사랑 진행 중 정말 듣고 싶었던 자 수목은 누구 노래죠? 델리 스파이스의 고백입니다. 아, 고백 아 첫사랑 뭐 짝사랑 이런 거 하면 델리 스파이스가 이 꼴인 것 같아요. 저는 아... 이 고백이란 노래를 좀 그렇게 알고 있고 생각하고 있고 나름대로 뭐 세훈 씨 접근으로 하면 저도 쾌걸 춘향 노래 가져왔어야 되는데 일단 좀 델리 스파이스의 고백 이 노래가 이제 또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저는 예. 아 근데 또 약간 또 세대가 아니네요. 딱 그러게요. 고백하면 사실 저는 박혜경의 고백이 먼저 떠올랐는데 우리 또 수홍이 갖고 오는 또 세대 포인트니까 맞아요. 델리 스파이스의 고백 고백이란 노래는 진짜 명곡이 많은 것 같아요. 그쵸. 가사 시작할 때 중학교 2학년 때 맞아요. 중2 때까지 늘 첫째 줄에 쓸만한 녀석들은 모두 첫사랑 진행 중이다. 그렇죠. 그렇죠. 왠지 이 첫사랑 짝사랑 이거는 초등학교 때보다 중학교 때보다 더 애틋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조금 더 예. 첫사랑 기준도 다르고 또 그렇네요. 네. 진짜 세월호 선곡 중에 누구 노래가 나가게 될까요? 악어의 선택 철가루들이 맞춰주세요. 샵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 무료고요. 몇 번 뽑아도 선물 쏘고 노래 듣고 올 텐데 자 오늘 안 그래도 뭐 드라마 OST 얘기하고 오셨는데 드라마 굽힐 수는 없다 OST를 우리 세용이 불렀나요? 아, 네 그렇습니다. 제가 네 불렀습니다. Yeah. 아, 이 굽힐 수라는 느낌이 벌써 딱 오네요. 네 굽힐 수 없다. 이름 굽힐 수도 있고 굽힐 수도 없다. 맞아요 그 뜻입니다. 아 진짜요? 네. 약간 그 언어 유희를 또 사용하신 것 딱 보자마자 네. 그런 느낌이 들지 않았어요? 대단하신데요. 네. 저는 그런 생각을 못했어요. 아, 그랬어요? 예. 그럴 수 있죠. 저만 너무 앞서가고 있나요? 역시 리더는 다르네요. 역시 리더예요. 세훈 차례 리더. 네, 리더의 덕목이군요. 자 그렇다면 정세훈의 눈부셔 Sunshine 듣고 올까요? 정세훈의 Sunshine 듣고 왔습니다. 드라마 굽힐 수는 없다 OST고요. 자 부금학원 주말반 유승우 정세훈 군과 함께 하고 있는데요. 오늘이 짝사랑의 추억이 떠올라 괜히 씩 웃게 되는 부금이었잖아요. 네. 아까 근데 그런 질문했잖아요. 쪽지 우리 받은 얘기만 했잖아요. 예. 네. 근데 두 분 혹시 쪽지를 준 적은 없나요? 저는 없습니다. 저도 없게 됐네요. 고바 얘네들 안 한다고 그랬잖아. 제가 노래 나간 동안 제작진하고 받은 거 한번 얘기, 준 거 얘기 한번 해볼까? 나올 것 같은 거예요. 아 진짜 그래도 그러면 쪽지 말고 그럼 편지. 편지 쓴 적. 편지. 편지 할까요? 편지 한 적 없어요? 편지 한 적도 딱히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진짜 그러면 편지 이런 거 없이 그냥 딱 그냥 직진으로 나 너 마음에 들어 빵집에서 만나자 이렇게 고백한 적 있어요? 그때는 빵집에서 만났나요 주로? 어디서 만났니 얘들아? 햄버거집에서 만나자 오락실 앞에서 만나자 실패
아, 그건 진짜 저는 어려워서 못했어요. 해보셨어요, 근데 선배님은? 저도 못하 그런 걸 할 수 있는 애가 아니었어요. 맞아요. 조금 내성적이었던 네. 것 같아요. 그 사랑에 내가, 대해서는. 내가 했겠니? 그리고 했다고 친들 됐겠니? 예. 네. 아니 근데 세용군은 됐을 것 같아서. 아, 저도 완전 내성적이고. 지금 만나고 있는 친구분은? 아, 승우 형이요? 아니 세용군 오늘... 만나보고 있는 분. 신이태씨한테 다 물어볼 거예요. 아, 물어보세요. 여자친구 저는, 있는지 없는지. 저는 떳떳합니다. 아, 떳떳합니다. 알겠습니다. 뭘 떳떳한 것까지 있어요?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짝사랑의 추억이 떠올라 괜히 시익 웃게 되는 부근 누구 노래가 나갈지 게임형 외쳐볼까요? 물어라 악어룰렛. 악어 이빨을 눌러서 안 물려야 그 사람 노래가 나가죠. 누가 노래 나갈까요? 자, 일단 먼저 누를 사람 가위바위보. 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승우 공격. 승우. 세훈. 승우. 세훈. 승우. 세훈. 아, 세훈이 악어 이빨에 물렸습니다. 그래서 아, 그렇죠. 데일리 스파이스의 고백이 나갑니다. 자, 이 노래 들으시고 선물 받으실 분들 선곡표에 올려둘 테니까 확인 꼭 해주세요. 자, 이제 1교시 마치고 쉬는 시간 노래 게임도 이어갈게요. 스테이 튠. 새 옆으로 휘파람 불 줄 알면 소리 질러! 예! 오, 휘파람 다 불 줄 아네요. 그럼요. 먼저 승우군부터. 승우군. 네. 휘파람. 자, 이제 세훈군. 오, 오~ 비슷하게 어? 잘 부르네요. 자, 그러면 이문세 휘파람 불 줄 아는 사람 노래 불러. 그대여. 아, 그런 노래였어요. 가사 점 3점 드립니다. 네, 순발력이 아주 퀴즈 기선을 제압했어요. 잘하셨습니다. 그러면 기선을 제압하고 이제 부금학원 조회반 쉬는 시간. 오늘도 세 가지 다양한 노래만 퀴즈 풀어볼 텐데 오늘 승자의 간식은 땡을 감자 할라피뇨 체다마 드릴게요. 아, 약간 이거 맥주 한 잔으로 먹으면 너무 맛있겠다. 침이 살짝 고이는데요. 이거 아, 드셔보셨나요? 아니요. 저 맛은 그쵸? 처음 봤어요. 그쵸, 그쵸. 네. 네. 자, 땡을 감자. 이때는 사실 감, 약간 느낌이 그 눈, 이 눈이니까 사실. 네. 발음은 약간 감자, 좀 약간 이중 느낌이 있어요, 그죠? 요즘. 왜요? 어느 위가 좋은데요? 굽힐 수는 없다. 네. OST를 부른 우리 정세훈. 선샤인. 아까 들었었죠. 아까부터. 자, 그렇다면 간식 걸고 풀어보는 노래말 퀴즈 첫 번째 문제 바로 나갑니다. 노래 가사에 안녕이 어쨌든 들어가면 됩니다. 안녕이 들어간 노래 세 곡 한 소절씩 짧게 불러볼까요? 세훈. 어? 아... 세훈이 좀 빨랐나요? 먼저 기회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익스. 자, 그리고 두 번째 안녕 들어가면 많죠. 자, 안녕은 영 영원한 헤어지. 너무 많이 줬어요. 자, 이제 승우랑 한번 더 합시다. 승우. 안녕이라고 말하지 마. 이승철 노래. 안녕하세요. 적당히 바람이 시원해. 기분이 너무 좋아요. 유후. 자, 익스의 안녕하세요. 여기서 한 곡 더. 안녕 귀여운 내 친구야. 그렇죠, 그렇죠. 무슨 노래요? 자, 첫 번째 안녕이 들어간 노래 세 곡. 김창완 선배님의 아, 노래. 진짜, 같이 해서. 승우군이 1등 때문에 앞서는데 본인 근데 지금 뒤늦게 생각났나 봐요. 안녕 뭐뭐 있어요? 그 외로운 날들이여 이제는 안녕. 박혜경 어, 안녕. 조이드가 그렇죠. 리메이크 했고 또. 안녕하세요 이게 있고. 익스. 그 다음 또 저기 뭐냐 그거 할래 했죠. 없으면 영어 헬로도 넣어줄게요. 헬 안 된다는데요, 피디님? 아, 아, 죄송합니다. 아, 아무 권한이 없는 DJ예요. 생각보다 예, 예, 생각보다 예. 그렇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예, 예. 아, 저는 정 안 되면 그 뭐, Hello, it's me. 갑자기 가수 누구죠? 아델. 예, 가수였는데 예. 어쨌든 아우, 잘 들었습니다. 네. 예. 아까 휘파람도 저 잘 들었어요. 예, 예, 예. 자, 그래서 1대0으로 앞서가고 있고요. 이제 두 번째 퀴즈로 넘어가서 제가 가사의 한 부분을 읽어드릴 건데요. 자, 이번엔 세훈군이 분발해 주세요. 네. 가사 잘 듣고 제목과 가수를 맞춰주시면 되는데 듣다가 도중에라도 알면은 각자 이름을 외치고 맞춰주시면 됩니다. 음악 주세요. 창문 너머 계절에 시선이 닿은 그 순간 쏟아지는 햇살 내 맘을 두드려 내게 손짓하는 싱그러운 바람 타고서 떠나볼래. 아, 이거 약간 랩으로 좀 하라고요. 바람 타고서 떠나볼래. 창문 너머 계절에 시선이 닿은 그 순간 쏟아지는 햇살 내 맘을 두드려 내게 손짓하는 싱그러운 바람 타고서 떠나볼래. When the weekend comes I can do whatever I want. When
When the weekend comes, I can do whatever. 세훈! 자, 세훈의 힌트를 많이 영어에서 좀 눈치를 챘나요? 승우. 세훈, 태연의 아, 그 위켄드. 태연의 위켄드라고요? 정답입니다. 비틀즈의 Let it be 아니었어요? 네. 그건 Let it be, Let it be, Let it be, Let it be. Yeah. 아니 근데 죄송한데 네네. 우리나라의 래퍼가 아웃사이더 씨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아니, 힙합 버전으로 깔았는데 저는 그냥 읽었는데 짱만남아 깨자리 시즌에 박수가 떠다니네 쓰네 맘을 떠다니네 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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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안 봐도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죠. 나 랩 한번 제대로 배워볼까요? 예, 좋은 예. 경험이 될 것 같네요. 네. 그렇죠, 예. 그렇죠. 리더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뭐든지 좋죠. 예. 네. 예. 자, 이렇게 해서 1대1 동점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세 번째 퀴즈로 판가름이 나겠네요. 김희철 퀴즈입니다. 노래 1초만 듣고 역시 곡목과 가수를 맞춰주면 되는데요. 문제 막 주세요. 아, 이거 어떻게 맞춰요? 아, 알면 바로 맞추세요. 지금 다 두 분이 아는 표정인데요. 승우. 승우가 먼저 기회 드립니다. 기회를 준대요. 이승환의 어떻게 사랑이 그래요? 어떻게 사랑이 그래요? 자, 다시 한 번 더. 드디어 제 들어볼까요? 아니, 저는 아우, 뭐 이 노래는 뭐 자, 정세훈 군 아주 여유 있게. 그럼요. 몰라요? 자, 모르는 거 같으니까 아니, 한 번 더 기회 줘요. 아, 이 노래를 어떻게 모를 수가 있나. 허는 장범준 씨가 그 지난주 아닌가요? 뭐 저 한 번만 딱 더 드리고 이승환의 벚꽃 엔딩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니죠. 자, 제가 맞출게요. 갈까요? 이승환의 물어본다. 그렇습니다. 예. 아니 근데 우리 승우 군 몰랐어요. 이승환의 물어본다. 도망치지 않으려 하고 맞아 맞아. 아 거기였구나. 자, 과연 그 부분이지 아닌지 그러면 들어볼까요? 아 일단 도망치 그 부분은 아닌데요? 아, 아니네요. 자, 그 부분은 아니네요. 전 다 틀렸네요. 네. 어차피 이 문제는 세훈 군 거였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승환의 물어본다를 우리 세훈 군이 맞추면서 자 노래말 퀴즈 오늘 승자는 정세훈 군 예. 2대1로 이겼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땡을 감자 할라피뇨 체다 맛 한번 뜯어볼까요? 네. 이게 잘 뜯게 돼 있어요. 딱 뜯었을 때. 아, 올라오는 향이 좋아요. 할라피뇨 맛 네, 올라오나요? 그 예전에 포장마차에 고추 튀김? 그 고추 튀김 향이 향 나요. 그거 진짜 맛있잖아요. 고추 튀김 진짜 맛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체다 치즈까지 이게 묻어져 있는 거니까. 고추 튀김 튀겨서 바로 먹어야 된 거죠. 조금 맞아요. 지나면 약간 기름에 눅눅해지는데 안에 고기 넣어주고. 그치 고기 착 진짜 뒤에 넣어가지고. 맞아요. 여러분 혹시 먹어도 될까요 이제? 네, 드셔보세요. 네. 우리가 말이 너무 많았나요? 아니요, 먹고 싶어가지고. 식감이 단단하잖아요. 식감이 미쳤다. 와 이거 진짜 고추튀김 맛 나고 사각사각 거기 위에다가 이 치즈의 그 뭐랄까요 달콤함과 약간 좀 담백함이 싹 묻어나면서 이거는 진짜 뭐 그냥 먹어도 계속 먹을 수 있고 아니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안주용으로도 되게 많은 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딱 그런 맛이네요. 너무 맛있어요. 짭조름하니 너무 맛있죠, 그죠? 어떤 프랑스 느낌이 왔나요, 치즈? 스페인산이라는데요. 스페인산. 야, 되려면은 참 아무거나 던져도 스페인산이 나오냐. 코첼라. 야, 알겠다. 미카사 수카사 미안하다. 랄라. 랄라. 노래하고 듣고 와서 부금하고 주말만 2교시 계속 이어갈게요. 이번에는 드라마 멜로가 재질 OST 가야죠. 우리 승우군이 불렀던 노래 뭘까요? 거짓말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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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옛날에 김추자 선생님의 평곡보다 좋은데요. 거짓말이네. 뮤직 스타트. 드라마 멜로가 체질 OST 중에서 유승우의 거짓말이네 듣고 왔습니다. 세상 모든 글에 부금을 붙여드립니다. 부금학원 주말반 정세훈, 유승우, 세엽으로 함께하고 있고요. 2교실 부금을에서는 철가로 최혜진 씨가 보내셨는데요. 사연은 세훈 군이 읽어볼까요? 엘리베이터에 붙어있는 항의 전단지인데 거의 오디션 프로 심사위원급의 메시지를 적은 게 너무 웃겨서 공유합니다. 저도 가끔 집에서 나도 모르게 노래 부르다가 헉 옆집에 들리는 거 아냐? 입틀막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다가 옆집 사람들이랑 마주치면 괜히 부끄러울 때가 있는데 이런 센스 넘치는 항의 전단지는 아파트 주민들도 즐겁습니다. 브금은 따라 부르기보다 듣기만을 권장하는 노래 골라주세요. 아, 일단 제목도 재밌고요, 그죠? 맞아요. 세오브로는 지금 소속사가 있으니까 노래 네. 연습실이 따로 있죠. 네. 보통은
그래서 회사에서도 아예 그 연습실이 있고. 그쵸. 보다 안무 연습실 하나, 노래 연습실 이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미스 저도 가면 있더라고요. 보컬 연습실도 있고. 근데 저희는 이제 각자 뭐 따로 작업실이 또 이제 있기 때문에. 아, 이용하기 좀 각자 그래. 저는 각자 연습실은 없어요. 아. 개인 연습실은 없고. 개인 연습실이 제가 있으면 너무 오버 아닐까요? 성대모사 연습하시고. 아니 그래서 말이요. 아 여기는 아니가. 여기 약간 에코가 좀 나와야 되는데. 당당. 아이고 에코 좀 많이 넣으세요. 아니 에코가 너무 없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노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맞아요. 근데 지금은 아까 뭐 개인 연습 있다고 했는데 네네. 데뷔 전에는 어떻게 연습했어요?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제가 저도 옆집 신경을 엄청 많이 쓰기 때문에 책가방을 다 비우고 머리에 썼어요. 와. 그리고 노래하고 그랬어요. 그럼 좀 울려서 더 괜찮게 들리나요? 그 제 소리가 안 들리는데 그냥 이제 부르고 싶으니까 했었고 책가방 쓰고 이렇게 했고 밤에는 그것도 못 믿으니까 거기에 이제 이불을 또 뒤집어 쓰고 다 비슷하네요. 했었죠. 아 그렇게 했어요 세훈 군도? 세훈 씨도 그랬죠. 저도 그 이불도 두꺼운 겨울 이불 있죠. 그런 걸로 해야 되고 저는 장롱 안에 오히려 들어가가지고 되게 컸어요. 아~ 장롱 안에 이제 이불 위에 앉아가지고 또 그 위에 이불을 더 쓰고 장롱 문 닫고 그렇게 또, 했었죠. 또 세훈 씨는 처음인지 모르겠지만 처음 썼던 곡이 좀 그런 내용 아니었어요? 집에서 마음껏 노래하고 싶다. 맞아요. 밤에도 노래하고 싶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뭐 5평이라도 좋으니까 이사가자 이런 맞아. 내용의 그런 곡. 아 맞아. 그 처음에 오디션 프로 나왔을 때. 맞아요. 그랬네요 진짜. 근데 이제 철가루 최희준 씨가 보내주신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붙은 항의 전단지 세우라가 같이 읽어볼 건데 중간에가 노래 한 소절씩 부르는 구간이 있으니까 곧 한번 불러주시면 되고요. 네. 아마 거의 다 아는 노래일 거예요. 음악 주세요. 제목 밤늦은 시간 노래 연습은 자제합시다. 제 점수는요 10월 6일, 6일 오후 10시 24분 정인의 미워요. 웃으라 하지 말아요 잊으라 하지 말아요. 제 점수는요 39점. 10월 6일 6일 오후 10시 28분 허각의 나를 사랑했던 사람아. 나를 사랑했던 사람아 이젠 곁에 없지만. 제 점수는요 34점. 10월 9일 오후 10시 57분 왁스의 오빠. 오빠 나만 바라봐 바빠 그렇게 바빠. 제 점수는요 20점. 10월 9일 오후 11시 2분 전람회의 최종진담. 그래 난 취했는지도 몰라 실수인지도 몰라. 제 점수는요 50점. 전체적으로 고음이 잘 안 올라가고 허각의 나를 사랑했던 사람아 중에서 나를 잊지 못하고 이 부분에서 매번 음이탈이 일어나는데 물을 충분히 마시고 배로 호흡을 내뱉어 보세요. 혹시 오디션 프로에 나가실 거라면 노래방에서 연습하시는 게 어떨지. 자 일단 항의 글을 심사위원 네. 지질로 적어주셨는데 그러게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아파트네? 저는 진짜 저야말로 약간 제3자 입장으로 이거 들었잖아요. 네. 근데 두 분이 노래를 잘하시는 분이라고 해서 제가 그런지 못하는 척을 하는 그 연기가 네. 정인 허각 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근데 왁스 때부터 저도 재미가 없더라고요. 아니 왜냐면 노래를 자꾸 못하는 걸 들어야 되니까. 아 괴롭긴 하다. 그러니까 예. 오빠 나만 바라봐 이렇게 막 탕탕 해야 되는데 맞아요, 오빠 맞아요. 나만 바라봐 바빠 근데 이렇게 들으면 진짜 짜증나겠네요 진짜. 네. 취중진담은 약간 장기하 씨 버전으로 했거든요 제가. 어떻게 했어요? 그래 난 취했는지도 몰라 실수인지도 몰라.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데 뭘 자꾸 그렇게 자꾸 장기하라고 이수근군 개인기를 하려고 그런지 몰라. 왜 이렇게 불안한지 몰라. 진짜. 근데 이제 음이탈 방지 꿀팁으로 물을 충분히 마셔라. 네네. 복식 호흡을 해라. 네. 제일 어려운 이걸 적었는데. 네. 호흡해라. 그럼 노래가 잘 될지도 모르니까.
어때요? 갑자기요? 뭐 아니 방금 아니 둘만 그... 너무 노래해서 나도 좀 아니, 나도 바... 예. 리더잖아. 그걸 하고 싶었어. 아니, 방금 PD님이 그 형을 쳐다보는 나 안 봤어. 나 안 봤어. 나 안 봤어. 약간 안 보더라고요. 맞아요. 웃은 게 쫙 빠져 있었죠. PD님 눈빛이 뭔가 공룡 보는 눈빛이었어요. 웃은 게 쫙 빠지고 처음 보는 느낌. 갑자기 여기서 노래에 뜬금없이 한다고 이런 표정이었죠. 예. 네, 알고 있어요. 그 표정. 아, 그러면 세이브로가 추천하는 음이탈 방지 꿀팁 있나요? 뭐 복식호페라 아까 뭐 물 마시라 말고도. 근데 사실 진짜 이게 네. 목이 안 좋아서 나는 음이탈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아, 그렇죠. 목 관리를 진짜 잘 하는 게 저는 목 관리 어떻게 해요? 저는 일단 물을 많이 마시고 그럼 이게 맞군요. 물 충분히. 네, 근데 그게 진짜 큰 것 같고요. 그다음에 목이 안 좋을 때 꿀물 저는 애용합니다. 아, 꿀물. 아 꿀팁이라고 해서 지금 꿀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꿀물 진짜로 좋아요. 진짜로? 네 진짜 좋아요. 그래서 도라지 꿀물. 어때요? 우리 아까 그 담당 PD님이 윤두준 PD님 저한테 맨날 도라지 선물하거든요. 목 관리 잘하라고. 도라지가 저는 먹어본 입장에서 이제 그때그때 다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사람마다 예. 뭐 맞는 게 있는 맞아요. 것 같아요. 체질이 그쵸. 있으니까. 야 근데 참 이 목 관리도 참 중요한데 전 이쯤에서 뭐 찬물 기어는 건 아니고 저는 진짜 목을 타고난 것 같아요. 진짜요? 네 예, 저는 진짜. 목 관리를 잘 하지 않아요. 아침에 혹시 와. 목을 풀고 오시는 건 아니죠? 따로. 그냥 요 정도만 해요. 그 이비인후과 선생님 알려준 거 포 포 이렇게 목 관리 정도 푸는 거 아예 하네요. 저도 네, 하시네요. 많이 하시네요. 안 하는 거 거짓말이었어요. 네. 타고난 게 어디 있어요? 관리해야죠, 그죠? 네. 자 그리고 요청한 선곡 이거네요. 따라 부르기보다 듣기만을 권장하는 노래. 오 완전 기대된다. 세월호가 과연 어떤 곡을 가져왔을지 음악 주세요. Celebrated. 네, 제가 가져왔고 수호군이? Five Owner Joy Ride라는 곡인데 코디 체스넛의 네. 곡이에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코디 같아요. 코디 체스넛. 네, 처음 들어봤어요. 가수도 생소하고 노래도 생소하실 것 같은데 저는 따라 부르기 어려운 게 고음 이런 건 사실 아니거든요. 물론 어렵겠죠. 고음 이런 게 물론 어렵겠지만 후천적인 노력으로 가능하다. 그것은. 하지만 이렇게 러프한 감성을 뭔가 쿡쿡 가슴에 찌르게 건드리는 게 더더욱 어려운 것 같기 때문에 이 곡은 또 중간에 막 침도 삼키시고 우리가 아는 그 리듬이라는 게 많이 없어요. 그냥 흘러가는 대로 즉석에서 녹음을 한 느낌이 드는 곡이거든요. 아마 이런 노래는 커버를 해도 2분 이상으로 부를 수 있는 분이 있을까 싶은 곡이어서 가져왔습니다. 막 노래를 우리가 말하는 고음이 있어서 막 잘해서 이런 느낌보다 맞아요. 그냥 그 있는 그대로 숨소리도 다 들리고 그렇죠 그렇죠. 이분 이름이 가수 이름 다시 한번 더 저는 코디 체스넛으로 알고 있어요. 코디. 네. 뭐 체코디 이런 것처럼 뭐 직업이 코디 이런 건 아니시죠? 그건 아마 아니실 거예요. 그래요? 옷에는 관심 많으실 수도 있는데. 알겠습니다. 코디 체스넛. 오너 조이라이드. 예예. 예. 네. 그렇습니다. 자 이어서 세영군은 또 어떤 노래를 갖고 왔을까요? 자 세훈이 갖고 노래 이 노래의 주인공은 네 나얼님의 귀로라는 곡입니다. 모두가 또 알고 있는 곡인 것 같은데 전 일단 스스로에게 박수 쳐주고 싶어요. 오늘 선곡 굉장히 개인적으로 만족스럽습니다. 저도 주제는 진짜 짝인 거예요. 따라 부르기보다 듣기만을 권장이잖아요. 네, 듣기만을 권장하니까 귀로 귀로만 아 이거는 실망. 하지마. 난 그렇게 안 받았잖아. 저는 개인적으로 만족스러웠어요. 제목과 이 모든 상황사 스토리와 네. 또 고음의 그런 테마와 이게 모든 게 맞아 떨어졌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만족스럽고 선곡하자마자 스스로에게 뿌듯한 미소를 지어줬던
제가 네. 처음으로 이해를 못했던 구간 아니었나요? 난 오히려 와, 이렇게 동화되는군요. 아니 그걸 네. 생각도 안 하고 그죠? 진짜 나 완전 진짜 허를 찔렀잖아요. 아, 이 한자면 이게 내가 해야 되는데 나는 네. 그걸 생각 안 하고 나얼 씨가 노래를 너무 잘하니까 네, 네. 사실 딱 그 주제에 나얼 씨 노래 따라 부르면 거의 실패인 거 아시죠? 네. 아 그죠 너무 그 나는 어렵죠. 아 나얼 씨 노래는 듣기만 해라. 야 오늘 주제인데 귀로 플러스에다가 에이. 귀로 귀로만 들어야 된다 이 딱 주제랑 딱 맞잖아요. 듣기만 해야 돼. 나얼 씨가 코로 불렀으면 오늘 절대 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럼요. 귀로 딱 가져왔습니다. 귀로. 아. 정말 이거에 찰떡인 선곡이 아닐까. 야, 미쳐버리겠다. 그러네요. 오늘 진짜 허를 찔렀습니다. 진짜 둘 중에 누구 노래가 나갈지 자 코디 체스너 코디 노래가 나갈지 나얼 노래가 나갈지 돌핀의 선택 철가루들이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샵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굴리는 무료입니다. 몇 번 뽑아도 선물 쏠 거고요. 과연 광고 듣고 와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광고도 귀로 들어주세요. 광고 듣고 왔습니다. 부금학원 주말반 2교시 따라 부르기보다 듣기만을 권장하는 노래 귀로 들어야 되는 노래 자, 과연 누구 노래가 나갈지 야 근데 오늘은 나을이 귀로가 나가면 너무너무 타이밍이 잘 맞는 선곡이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 질게요 오늘 코디 체스너 나가면 냉정하게 해야죠. 그럼요. 아, 예, 예. 게임은 게임입니다. 게임이면 그러면 외쳐볼까요? 물어라 돌핀 룰렛. 자 돌핀 이빨을 눌러서 안 물려야 그 사람 노래가 나가는데요. 과연 누구 노래가 날까요? 이번엔 누가 먼저? 아 이번엔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자 나을 공격합니다. 세훈 승우 코디 체스너 세훈 승우 세훈 승우 세훈 승우 오 승우에 물리면서 네 그렇습니다. 노래는 눈으로 귀로 코로 뭡니까 귀로죠. 네 나을의 귀로 오늘 끝곡이 됐습니다. 승우 씨도 약간 좀 뿌듯한가요? 기분이 어때요? 아 너무 다행이고요. 제가 두 분에 비해 많이 안 신나가지고 지금 어떡하나 이랬는데 네. 귀로가 나와서 아주 홀가분한 마음입니다. 아 네 나월의 귀로는 끝곡으로 준비했고요. 선물 받으실 분들 선곡표에 올려둘 테니까 확인 꼭 해주시고 방송 끝나고 너튜브 철파임 채널에 부금하고 주말방 고퀄 영상 올라가니까 꼭꼭꼭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새해 부러 오늘도 너무너무 재밌었고요. 다음 주 또 우리 또 리더 뽑아야 되니까 다음 주도 기대해 주시고 우리 다음 주 일요일 다시 만나죠. 끝인사 함께 할까요? 오늘 하루 오픈업 지칠 때는 철 영철이랑 세훈이랑 승우는 이제 샤라.